예,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대종교라는 곳에 왔습니다. 대종교는 당군을 섬기는 종교죠. 대종교 그러면 독립투쟁의 본산지입니다. 청산리 봉오동전포도 예, 대종교가 주력이 돼서 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무장독립투쟁입니다. 무장독립투쟁가들의 대다수가 대종교인이었고요. 가장 큰 업적은 이제 청산리 독립전쟁을 승리를 이끈 북로군중서군이 대종교 교인들과 대종교 장군들. 이분들이 다 대종교 교인이셨던가요? 대다수가 대종교인이었고. 그래와 온 누리를 밝히는 끝불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각 초등학교에 당군상들이 다 있었는데 한때 기독교인들이 당군상 목배로 다녀가지고 당군 할아버지 이거 노래도 배우고 했는데 네. 대종교는 우리 독립전쟁에 길을 열어준 종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종교가 좀 발전을 하고 예, 오늘이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원래 개천절은 오랫동안 음력으로 10월 초 사흗날 개천절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양력으로 지금 쉬고 있는데 오늘 여기가 어디냐, 바로 대종교라는 곳에 왔습니다. 대종교는 당군을 섬기는 종교죠. 근데 대종교가 일반 종교하고 다른 부분이 대종교 그러면 독립투쟁의 본산지입니다. 1905년 나철 대종사께서 대종교를 재창건해서 1917년 백두산에서 자결할 때까지 독립운동 발판을 닦으시고 1917년 이제 자결하시고 백두산에서 대종교가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1919년 3.1운동도 있었고 그 후에 청산리 봉오동전투에 대종교인들이 주력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일제와의 전쟁 승리 청산리 봉오동전투도 대종교가 주력이 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교는 일제 때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일제가 끝날 때까지 대종교인은 모조리 다 지명수배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나철 대종사 아들 두 분도 옥사를 하셨고 윤세복 선생 이런 분들 다 여기에 영정도 모셔 있는데 대종교가 휴퇴해가지고 지금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국민들은 대종교에 빚을 진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대종교를 바라봐야 된다. 일개 무슨 사교가 아니고 독립투쟁의 본산지라고 볼 수 있는 대종교. 그래서 서울의 소리 민족주의자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는 자주 대종교에 와서 그 이분들을 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개천절은 1909년에 우리 홍한나철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명명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단군구 표명소로 단군교를 이제 포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단군 개극 입도라는 이제 그 연도가 나옵니다. 단군 개극 입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개천절은 그 단군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거가 아니라 그 전에 환웅이 내려와서 신실을 열었다는 뜻에서 이제 개천이라고 했고 그 환웅의 강세일과 단군이 개국한 연도가 10월 3일이 같아서 그 경위를 합칭한다고 표현해서 개천절이라고 처음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단기에다가 그 환웅이 내려와서 했던 교화의 시기인 124년을 더하면 대종교에서 하는 개천 연호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대종교에서 그걸 기리고 있었고 그 기리고 있던 게 저희가 3.1 기민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는데 그 임시정부가 설립하면서 그 주체가 대종교인이었어요. 대종교인이다 보니까 이 민족이 흩어진 그런 그 독립운동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제 국경일을 제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기념일하고 건국기원절이라는 거를 이제 두 가지 국경일을 만듭니다. 그 독립기념일은 3.1 독립혁명 기념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이었고 우리나라의 이제 임시정부에서 명명한 건국기원절이 이제 개천절이죠. 그래서 건국기원절로 쭉 광복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광복 이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예전에 명칭이었던 개천절로 이제 명칭을 정해서 지금까지 국경일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대종교는 한글, 역사, 민족문화 쪽에 독립운동을 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무장독립투쟁입니다. 그래서 무장독립투쟁의 독립투쟁가들의 대다수가 대종교인이었고요. 가장 큰 업적은 이제 청산리 독립전쟁을 이제 승리를 이끈 북로군중서군이
대종교 교인들과 대종교 장군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총재가 백보 서일 총재, 그다음에 그 밑에 사령관이 백야 김자지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청해 독립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결국 그 대종교는 1905년 나철 선생이 재창립을 했을 때 독립운동을 목표로 하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독립운동의 본산이라고 특히 항일 무장투쟁은 대종교가 없었으면 뭐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민족의 구심점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종교의 중앙 당시의 기치가 국수망이 도가존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라는 망했으나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정신만 살아있으면 나라는 언제든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이제 대종교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래요.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이 강요나 중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건국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아까 이제 최초로 공개된 대형 독립운동가들의 사진 거기 가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앞에 여기 있었는데. 예. 이따가 인터뷰 좀 해요, 우리 총장님. 5분 내로. 예, 여기 이 사진이 조그만 사진은 있었는데 대형 사진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가 됐다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예, 이거는 저희 저기 대종교 송정규님 이제 가문에서 전해지던 사진인데요. 이게 대한민국 3년 1월 1일 날 임시정부급 임시의정원에서 신년 축하식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기 당시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전부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계시고요. 이동희 선생. 그다음에 성재 이시영 선생. 그다음에 신규식 선생. 여기가 이제 백범 김구. 이렇게 이제 있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다 대종교 교인이셨던가요? 대종교 교인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대다수가 대종교인이었고. 근데 그 대종교인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 한백범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백범 김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대종교인이다. 그러니까 백범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동학으로 시작해가지고 불교에 귀의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머님 유지에 따라서 천주교인으로 살다 가셨는데 백범이 우리 조선인치고 즉 배달민족으로서 대종교 아닌 자가 누가 있냐. 우린 다 대종교인이다. 다 한백범 교회에 살아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대종교인이 아니냐 제가 궁금한데 이승만은 대종교인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종교에 입교한 기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교했으면 대종교인이니까. 그 당시에 대종교의 독립운동가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쨌든 민족주의자 그다음에 대종교인이어야지 좀 독립운동의 중추에서 활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종교에 입교한 기록도 있고 심지어는 그 임시정부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그 대종교의 1호 시교사가 예간 신규식인데 건국훈장 대통령으로 계신 분인데 예간 신규식과 그다음에 저기는 남파 박찬희 그다음에 우남 이승만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대종교에 입교한 기록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해방되면 국교를 대종교로 하자는 발언도 내가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약속을 하셨다고 저희도 선열들한테 구슬로 전해드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재선할 때 재선할 때 포스터를 보시면 그 왼쪽에는 이순신 장군 오른쪽에는 아까 보셨던 당군 한백엄 천진을 해놓고 우리 당군의 후손들이 뭐 이렇게 자기를 뽑아달라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행사 빨리 가세요. 이제 우리 따라갈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그만 사진으로 봤는데 제일 큰 사진으로 이 그 공개된 거는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그런데도 이렇게 임시정부가 1919년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이게 1월 1일이네. 대한민국 3년 1월 1일 임시정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건국절이 아니라고 건국절 얘기하는 사람 여기 이승만도 있고
김구 선생도 계시고 여기 김구 선생님은 여기 딱 표시나네. 아까 이쪽에 이성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박용근, 전재순, 김구, 오의원, 유기준, 정태희, 김재덕, 김봉준, 엄황섭, 정재정 1열이 그렇고 2열이 이규흥, 김철, 신지키, 신규식, 이시영, 이동, 이승만, 손정도, 이동영, 남영우, 안창호, 오영선, 윤현진, 서봉호, 조항군. 그리고 3열이 임병직, 김복형, 도인권, 최근우, 김인전, 이원익, 정광호, 김태현, 이복현, 김홍서, 나영근, 황진남, 김정목. 4열이 왕삼덕, 차균상, 김여재, 안병찬, 장붕, 김석황, 이규서, 김용철 등 이렇게 있네요. 일단 11시부터 행사니까 이제 가서 우리 서일 선생 뭐 이런 분들 유폐 영정도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고 여기 맛있는 대종교 밥이 무지 맛있어요. 음력 10월 3일 날 대종교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갑시다 행사장으로. 여기가 이제 당분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 우리 독립 서훈을 받은 서일 장군이나 이런 분들 또 독립운동하다 옥사하신 분들 영정들이 다 있는데 집이 이렇게 초라해요. 이거 참 항상 이걸 보면 저는 빚진 기분이고 여기 큰 건물을 하나 세워서 그분들 영정이라도 바른 데 모셨으면 지금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죠. 세례와 온 누리를 밝히는 헛불을 되게 하시옵소서. 예. 홍암 나철 선생이 대종교 창건하시고 1904년 전투를 총 지휘하신 이제 김자진 장군이 서일 장군 밑에 서일 장군이 그리고 이제 김원 이쪽이 이제 윤세복 이분도 이제 많이 알려져 계신 독립운동 하시는데 이렇게 초라하니 보세요 이게 70년대 여기가 이제 이 홍운동이 학구방 시절에 지은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화재 위험도 있고 이거 그래서 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이제 또 종사 이쪽에도 계세요. 이쪽에 여기는 여러분이 계세요. 이제 일제 때 옥사하신 다들 서훈 받으신 분들이 이분들 독립운동 그러니까 대종교 자체가 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고 이제 10만 분이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님은 많이 알려주신 이분도 이제 대종교 독립운동가 해산 강철구 선생님 주포 오근태 선생님이시고 이재유 선생님 백향 이창원 선생님은 사진이 없나 보다 이제 김서종 선생님 나정열 나정문 이분들이 지금 나 정문 선생님 이분들은 나철 선생님 옥사하신 아들분들이실 거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각 초등학교에 당군상들이 다 있었는데 한때 기독교인들이 당군상 목배로 다녀가지고 그런 일이 어렸을 때도 다 있었어요. 우리 당군 할아버지 이거 노래도 배우고 했는데 네. 앞으로 대종교는 우리 독립전쟁에 길을 열어준 종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종교가 좀 발전을 하고 또 종교로 봐도 우리 진짜 그리고 당나라 때 유교만 안 들어왔으면 대종교가 계속 홍익인간 유아세계 했으면 지금 영토도 고구려 영토도 다 지켰을 거예요. 이놈의 이 문제는 민족주의자가 필요한 게
그 4대 당나라 섬기고 명나라 섬기고 일본 섬기고 미국 섬기고 중국 섬기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자는 앞으로 4대를 절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체가 되겠다. 대한민국을 섬겨라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천절 행사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존심을 지켜갑시다. 감사합니다.